Say goodbye, baby. Don't tell me a lie. 차라리 말 없이 떠나버리던지. 폰을 확인해 난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밤. 혹시나 너가 나를 기다릴지. I'm so alone without you, girl. 원한다면 I can change. 전화를 걸어 I'm falling to you. I'm falling to you. 너가 원한다면 I can wait. Answer me, I'm falling to you. I'm falling to you. No. 프리스타일 오리지널 실력파 아티스트 이거 왜 넣었어? 한요한과 함께하는 뮤직토크 사파리 기타 치는 원숭이. 안녕하세요, 한요한입니다. 첫화 손님으로 요즘 뭐 달콤하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요즘 뭐 좋죠? 소녀 팬들을 녹이고 있는 애쉬아이를 나눴습니다. 박수! 아 그래 박수 더 크게 쳐 이 녀석들. 애쉬아일랜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애쉬아일랜드입니다. 어우 씨. 에러 소개 일단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가장 최근에 나온 내 앨범의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싱글? 노래가 되게 웅장하게 시작하잖아. 되게 시도가 좋았던 것 같아. 일단 라이브로 해보니까 어떤지. 라이브로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형이랑 하게 돼서 좋았어. 그리고 다음 곡은 뷰티풀 할 건데 이제 소개 좀 부탁해 주시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기리는 곡으로 만든 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는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스 월드가 떠났다고 했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 아 근데 실제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죽은 경우를 몇 번 겪은 적 있는데 약간 나도 우울해지고 좀 불편해지는 경향이 진짜 있어. 그런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뷰티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케이. Nobody's falling down. I love you everybody. Get home safe gang gang. 너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래. 이제 너의 향기가 남아서 feeling really bad bad. 공감도 못할 일이었지 when I was 18. 비로소 피어날 준비가 돼 너라는 꽃은 펴고 모두가 올 때 나는 웃어줄 거야 go. 받은 게 좀 많아 넌 모르겠지 야마로 걱정마 내가 그 꽃잎으로 남아있어. 같이 길을 걷자 양쪽에 나야 rose. 그 뒤를 따라갈게 어디든 너가 가던 곳.
버릴게 smile 겨울이 가도 봄이 오지 꽃은 졌다가 다시 오 Okay, okay Nobody's falling down 조스 월드 비행기 타는 느낌 그런 바이브 조스 월드 비행기? 뭐 다시 넘어가서 바나나 뽑기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바나나 뽑기 그쪽 갖다 주시죠 바나나 뽑기가 뭐예요? 바나나 뽑기 이거를 뽑아서 여기 있는 코너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너랑 나랑 할 거야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이런 거 처음 그걸 뽑아 뽑는다고? 처음 뽑아 그걸 뽑는다고? 처음 뽑아 그걸 뽑는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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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읽어주시죠 아 뭐야 이게? 숫자 토크라고 적혀요 아 숫자 토크 숫자 토크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살이에요? 라고 하면 너 숫자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최대 소주 몇 병까지 주량 마실 수 있는지 병수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 최대 응 3병 3병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 횟수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나도 세봐야겠다 7 어? 7명? 7명 오 너가 지금 22살이잖아 22살 그럼 뭐 오케이 아 나랑 비슷해서 그랬어 하여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연애는 이제 만약에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몇 살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난 5살 아래나 5살 위 괜찮다 일단 위로부터 말해보자 위로 위로? 응 아 네 15? 아 위로 15살? 오 괜찮네 37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아래로는? 아래로 몇 살까지? 아래로 그냥 성인 위? 형 나이가 몇이죠? 나 이제 30 그러면 형은 밑으로 몇 살까지 가능해? 10살 응, 딱 20살 그럼 위로? 20살 아니 잠깐 말 잘못했어 좋아 그러면은 잠깐 위 잠깐만 우리 이모가 돼버렸네? 아 잘못 생각했어 위로 5살 35 앰비션 뮤직 본인이 속한 회사죠 그래서 본인의 외모 순위 몇 위 정도 된다? 외모 순위 하나 둘 셋 넷 7명이란 말이죠 어 7명 한 3위 3위? 오 3위 6위를 말해줬어 6위? 7명이잖아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여기 메테오 여기구나 아 메테오는 뭐 메테오니까 아니 뭐 누구를 찍은 거 아니야 그냥 메테오가 여기 아 그냥 메테오 메테오? 아 그래 메테오 그냥 메테오 다음에 내고 싶은 앨범 개수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만들어진 곡은 10개 이상인데 오 출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쯤? 하루에 써본 최대 술값 술 어 저는 말해볼게요 저는 600 IMJ 위더 플러그 회식비를 제가 다 낸 적이 있어요 저는 회식비 같은 게 아니고 네. 이제 딱 사가지고 집에 들고 가는 아 들고 가는 거? 네. 어 1,000만 원 어? 미친 새끼인가? 뭔 술을 샀길래? 내가 이렇게 원하는 술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이제 다 담아가지고 가는데 와 그건 좀 멋있네요 인정 록스타 인정 오케이 본인의 킬링벌스 조회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900만? 오 966만 아 966만 아 966만 대박인 거지 대박이죠 어 진짜 창모는 몇 만이에요? 2100만? 아 우리 할아버지도 바뀌었네 계속 우리 할아버지도 바뀌었다 요하나 메테오 아냐 이렇게 했는데 안봉 너한테 어떤 노래인지 진영이한테 그냥 뭐 특별한 노래는 아니고 그냥 제 노래 중 하나예요 오케이 하... 기리보이랑 네.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내가 어떻게 이걸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될지 정말 생각나게 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뭐 일단 악몽 들려드리면서 오늘 애쉬 아일랜드 인사 드릴 건데 너 향후 뭐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한테도 한마디 해줄래? 제 앨범은 언제 나올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 안에 다 만들어서 이번 연도 안에 나올지는 아니면 이번 연도 안에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 다 만들 예정이고 그거 말고는
딱히 궁금한 거 없을 것 같고 한여완의 기타 치는 원숭이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것 같아. 자, 꽂히긴 해? 근데 이름이? 저는 이름은 존나 꽂히고. 이름은 존나 꽂히고. 또 1화에 또 우리 진영이가 또 나오니까 달콤하게 또. 기타 치는 원숭이 파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악몽 들려드리면서 진영이랑 인사하고 진영이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었잠에 창문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어 방에 찬물에 당신 어젯밤의 nightmare 떠오며 깰까 해서 오늘 잠은 글렀네. 하루 종일 텅 빈 거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거 바로 쫓네. 가로등 밑 그림자가 나의 손을 잡을 듯이 말이 꽂네. 빨간 피가 손에 무슨 일 있었니 잘 모르겠어 왜라 하며 눈물 훔쳤대. 나 위로하는 척 지도는 물음쳐 그딴 건 필요 없어 그런 말은 진절머리 나도 모르는 내 아픈 얘기를 양막 넣음이 재밌어 이게 또 아파는 아는 척 덕분에 내 꿈에 반은 아픈 기억을 또 다 죽기 전에 빨리 나가길 바래 악몽 제발 없애줘 그 놈들 간의 아픈 기억 미리 악몽을 깰 때쯤에도 나는 물 흘려 나 여전히 잠에 못 들겠어 이 김실인 연길 대토방에 찬물에 밭에 오늘 밤도 nightmare 떠올며 깨치 내일 밤도 잠은 글렀네.